안으로 들어가니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와 빵들이 넘쳐나는 이곳. 스콘도 있고. 갓 구운 듯한 스콘부터 달콤한 쿠키, 한 입 먹고 싶은 케이크 등등 디저트의 천국이라고 부를 만한 광경이 펼쳐집니다. 대체 여긴 뭐 하는 데예요?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네. 다름이 아니라 그 소금빵이랑 커피 만드는 것 좀 보러 왔거든요. 뭔지 아시는 거예요? 아니, 둘이서만 속닥속닥하고 대체 뭐길래 그래요? 맞죠? 아니, 그런데 갑자기 빵에 어? 갖다 대는 저건 설마 태운다고요? 라이터? 어머, 빵에 불을 붙여요? 그 심지가 있네요. 제가 만든 캔들입니다. 오늘의 네모는 이름하여 캔들이라 불리는 양초였다는데요. 보고도 믿기지 않는 리얼한 모양의 빵 모양 캔들. 불 붙이기 전에는 정말 눈치챌 수가 우와. 없었습니다. 먹을 뻔했네요. 소금빵과 커피뿐 아니라 곳곳에 놓여있던 모든 종류의 디저트가 몽땅 다 캔들이었다는데요. 이 와플도 믿어지시나요? 먹는 대신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는 달콤한 디저트 캔들.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같은 캔들을 만드는 걸까요? 우선 밀가루 대신 전용 왁스를 써야 캔들을 만들 수 있답니다. 캔들은 조색을 정말 잘해야 돼요. 이 한 방울이 매우 진하기 때문에 작게 조색을 해볼게요. 불을 붙일 수 있는 심지를 꽂고 빵 색깔이 나는 왁스를 모양 틀에 부어줍니다.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냉장고에서 4시간 동안 굳혀 단단해진 캔들. 이제 틀에서 빼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아까와는 너무 다른 비주얼. 여기서 끝인가요? 굽지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과정은 이제부터입니다. 두드린다. 흐릿한 색상의 캔들 위에 생동감 있는 빛깔을 칠해주는 과정이 남았는데요. 쓱싹쓱싹 칠하는 금손의 모습에 자신감을 얻은 네모 PD. 과연 네모 PD도 잘해볼 수 있을까요? 어디 한번 네모 PD 실력 좀 보자고요. 과연? 아니, 뭐 하시는 거예요? 어머나, 색이 다 뭉치고 떡쳤어요. 네모왕 후보의 채색과 왜 이렇게 다르죠? 한겹한겹씩 올려야 자연스러운 빵 색깔이 나오는 건데 우리 PD님은 그냥 냅다 올리셨잖아요. 맞추셨어요. 색을 한겹씩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어머, 그런데 방금 보셨나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아~ 색이 묻어있지 않은 부분으로 칠한 부분을 다시 터치해주는데요. 저 모서리 쪽에는 펼쳐서 한겹한겹씩 섬세하게 풀어서 올리셔야 우리가 원하는 그 자연스러운 빵 색감이 나와요. 아하, 염료가 뭉치지 않고 골고루 묻도록 다시 잘 문질러주는 거였군요.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포인트, 하얀 소금도 표현해주면 진짜 뚝 닮은 소금빵 캔들 완성입니다. 심지 없으면 모르겠어요. 형태도 똑같지만 특히 빵 특유의 빛깔과 디테일이 제대로 살아있는데요. 네모왕 후보의 노하우대로 섬세하게 채색했기 때문이라는데요. 우와, 보다 보니 배고파집니다. 그러고 보니 빵 옆에 커피도 캔들이라네요.